저기 그거면 부들부들 수제 순살 닭도리 요거 보통 맛보다 조금 매콤하게 해주세요. 아, 예, 쫄면사리. 예, 쫄면사리 추가할게요. 순살 닭도리탕에 쫄면사리 추가. 이건 못 참는다. 이거 진짜 참으면 안 된다, 이거는. 으이짜! 쫄면사리.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맵기 딱 좋네. 전화 한번 봐야겠다. 또 전조하잖아, 내가. 아, 감자 많이 들어가네. 이 쫄면사리 진짜 맛있다. 전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. 베리그야. 맛있어. 이 집이 곱돌이탕이 맛있는데 오늘 곱돌이탕이 다 품절돼 가지고 오늘 순살로 닭볶음탕 이제 닭돌이탕 시켰어요. 여 해운대에서 이제 리뷰도 가장 많고 닭돌이탕 집 중에. 맛은 있더래요. 매콤하니 뒤진다. 와. 존나 맛있네. 와, 땀이 많이 난다. 살아있네, 얘. 이거 아이가? 응? 이래 먹는 거 맞지요, 형님들? 야, 자, 먹어봅시다.
참고로 이 집은 프랜차이즈 아니에요. 개인점. 와. 역시 이 집 메이커다. 해운대에서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. 베리베리 나이스. 이야, 살아 계시네. 와, 먹을 때마다 감탄밖에 안 나오네. 와, 아, 감자도 많이 들어갔다. 와, 양동 엄청 많다. 배 터지겠다. 제가 밥 두 개 먹고. 라면 살이 올라오는 게 하나 추가. 와, 양이 대단하네. 진짜 혼자 드시는 분은 두 끼로 나눠서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. 나는 2인분 아이요. 120kg잖아 얘들아. 나는 와, 오랜만에 진짜 잘 먹었네요. 어, 제가 이 집에 4년 단골인데 혹시나 이게 해운대거든요. 이 가게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올릴 테니까 댓글에 다시면 궁금한 사람들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먹방은 여기까지. 이즈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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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다. 와, 배 터지겠다. 잠깐만 콜라 가볼게. 여보세요. 혜마, 낸데 치킨으로 갈래?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. 둘 다 먹자. 범프리카 인생 치킨.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.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.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.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.